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레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이유는요. 제가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많이 쓰고 또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굉장히 잘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꼭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특히 계시는 분들은 논문을 읽을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드로우보드를 어떻게 쓰는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여기 딱 보이시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여러 폴더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파일만 이 파일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올게요. 제가 가져올 파일은 두 개인데 하나는 이 PDF 파일이고 또 하나는 이 방송용 편집 파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기능은 펜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소개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 기능을 원하시면 이거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쪽에 색깔이 바뀌죠?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굳이 두 개를 다 쓰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 안에서 색상을 선택하시고 또 펜 기능에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3이랑 4를 쓰는데 자, 요거는 이전으로 가기 버튼이고요. 그리고 다른 건 굳이 손보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색상만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수업 때 주로 이 기능을 많이 썼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기능 쓸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쓰려면 굉장히 손이 아파요. 그렇기도 하고 제 글씨가 일정하게 예쁘게 써지는 게 아니기도 하고 화면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그만큼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냐? 저는 이 인서트 기능을 잘 쓰시면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은 그런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인서트를 클릭하시면 도형을 넣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주로 쓰는 거는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제가 좀 보시는 것처럼 이 렉탱글을 선택해서 제가 이렇게 이 네모난 모양을 자주 쓰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 그러면 사이즈를 변경해 주면 되겠죠? 사이즈를 변경하고 색상도 변경해서 또 이렇게 작은 원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주로 저는 강조 표시할 때 이렇게 뭔가 여기를 보세요. 제가 수업 때 아니면 제 스스로도 그런 게 필요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편이고요. 또 자주 쓰는 거는 바로 이 라인 그립, 라인입니다. 라인. 라인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빨간 색상을 자주 쓰는데 렉탱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각형이고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또 자주 쓰는 텍스트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기능도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뭐 연유 라떼 드셔보셨어요? 맛있어. 아, 저 단 거를 항상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씩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좋아합니다. 글씨를 쓰고 나서 이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 주셔야 이거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다. 이 글씨가 틀렸어요. 스펠링이.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안에서는 글씨를 못 바꾸고요.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 안에서만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서트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제가 많이 쓰는 쉐이프 기능과 텍스트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 여러분께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북마크입니다. 북마크. 자, 북마크는 이렇게 방대한 파일 이게 178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다 읽을 수도 없겠지만은 뭐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어디에서 제가 필요한 게 있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북마크 기능이잖아요. 딱 보면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서트에서
북마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또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북마크가 생성이 됐죠. 여기에서 북마크 찾기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여기 다음에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요 세 개짜리 요 가로 막대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요 바에서 만원경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서치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북마크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맨 위에서 북마크로 가볼게요. 북마크 찾기. 자, 이렇게 북마크로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제가 꼭 추천해 드릴 테니까 유용하게 쓰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기능 알려드릴게요. 네. 하이라이트 기능은 지금 이런 문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서라는 거는 다 지금 이미지 파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미지 파일 문서에서는 제가 이 기능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여기로 PDF 파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선택하는 방법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색상, 뭐 여기서는 두께 조정은 안 되는데 이 투명도 조절만 돼요. 제가 30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컨드 랭귀지 티칭이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이라이트로 밑줄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언더라인은 또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정말로 지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원래는 이레이저를 통해서 지우거든요. 지워지죠. 근데 이거 해보면 안 지워집니다. 얘네는 안 지워져요. 그럴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 하이라이트 창 안에 있는 리무브 버튼이에요. 자, 이거를 통해서만 이렇게 지워집니다. 처음에 저 이걸 몰라가지고 또 한참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기타 유용한 기능인데요. 여기 펜 기능,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화면 이동할 때 쓰는 기본 기능인데 이 세부 기능에 이 텍스트 셀렉트 기능이랑 레이저 펜 기능을 써요. 레이저 펜은 제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 지워지기 때문에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인용하고 싶어. 네, 이럴 때 텍스트를 셀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텍스트 기능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는 순간 여기에 카피가 뜨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다른 문서에 텍스트 기능을 선택하고 페이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주 쓰는 기능을 추가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굉장히 빨리빨리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바 하단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생겼어요. 그리고 난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휴지통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중앙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요 사이즈가 돼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제가 한국어 전문가로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